안녕하세요. 맛있게, 특별하게, 예쁘게. 야무진 손에 씻고 폼나는 홈쿡. 야무진 손 스니슨입니다. 요번에는 제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 감바스를 그때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지난번 미트소스 단호박찜에 사용하고 남은 리본 모양 파스타면을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정말 간단하고 예쁘게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새우는 손질된 냉동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15마리 정도 접시에 담은 다음 찬물에 담가서 해동시켜줬어요. 마늘은 좀 작은 사이즈라서 반으로 잘라줬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잘라줬어요. 빵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잘라줬습니다.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재료들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로 듬뿍 넣어줬어요. 마늘을 넣고 약불에서 끓여줬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새우도 넣어주고 방울토마토도 넣어줬습니다. 크러쉬드 레드페퍼 반 스푼을 넣어주고 치킨스톡도 반 스푼 넣어줬어요. 치킨스톡을 넣으면 진짜 맛이 확 살아나요. 맛소금과 후추도 살짝 넣어줬어요. 간은 본인 입맛에 맞게 맞추면 됩니다. 팔팔 끓어오르고 재료들이 다 익으면 끝이에요. 불을 끈 다음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파슬리 가루가 빠질 수 없죠. 위에 살짝 뿌려줬습니다. 썰어놓은 빵은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전자레인지에 돌려줬어요. 데워진 빵을 접시에 담아주면 만들기 정말 간단하고 맛도 좋은 새우 감바스 완성입니다. 다음 샐러드 파스타. 믹스 야채를 찬물에 담갔다가 체에 받쳐놨습니다. 방울토마토는 3등분으로 잘라줬어요. 전날 삶아놓은 파르팔레 파스타면도 준비했습니다. 접시에 믹스 야채를 먼저 담아주고 파스타면을 중앙에 일자로 보기 좋게 담아줬습니다. 방울토마토도 가지런히 담아주고 오리엔탈 드레싱을 잘 흔든 다음에 뿌려줬습니다. 마지막 체다 슈레드 치즈를 예쁘게 예쁘게 뿌려주면 정말 간단하고 예쁜 샐러드 파스타 완성입니다. 먹어보자. 야, 먼저 먹어보자. 심플하고 간단한 건 봤어? 응.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훨씬. 응. 그러네. 진짜? 맛있다. 응. 괜찮지? 응. 이 뭔데? 그건 파르팔레 면 서로 남은 걸로 만든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섞어야 돼? 응, 좀 섞어야 돼. 야, 플레이트 지금 나쁘다. 섞기 좀 아깝다. 감바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응, 넣어줘. 자, 먹어볼까? 응. 야, 지랑 응. 맛있다. 오리엔탈 드레싱 질긴 것 같아. 그치? 오리엔탈 드레싱 맛있다. 응. 한국인의 입맛이 딱 맞아. 저거 그 다음에 꼬리가 튀어나오잖아? 응. 시작.